탈모인들에게 관심을 받는 성분 중에 하나가 쿠퍼펩타이드입니다. 쿠퍼펩타이드는 특히 미녹시딜을 바를 때 부작용이 생기거나 효과가 떨어진 경우에 대안으로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는 우리 인체에 있어서 효소나 여러 단백질에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 구리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만약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쿠퍼펩타이드는 구리 복합제입니다. 구리 복합제가 탈모 치료에 사용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체 치료에 구리 복합제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그 상체 치료는 부위 자리에 보면은 털이 성장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 결과, 건강한 모근은 노화된 모근에 비해 구리 성분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쿠퍼펩타이드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안드로겐형 탈모의 주요 원인은 DHT 때문입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요소를 만나서 전환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안드로겐형 탈모 치료의 핵심은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구리는 5알파 환원 요소 제1형과 제2형을 모두 억제합니다. 둘째,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모발 주기를 반복하며 자라고 빠집니다. 탈모는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지면서 발생합니다. 구리는 모발의 짧아진 성장 주기를 정상화하고 모발을 굵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셋째, 탈모는 DHT가 아니더라도 활성산소가 모낭세포를 파괴하여 생기기도 합니다. 구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모낭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넷째로, 두피의 혈관 생성과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모낭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게 합니다. 우리 몸은 중년기 이후에 노화가 되면서 구리의 축적량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모발의 모근도 마찬가지로 구리의 구성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진 모발에 구리 복합제의 사용은 모발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구리 복합제의 사용법은 먹는 것이 아니고 두피에 도포하는 것이고 주로 하루에 1~2회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